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 52회 배관 기능장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문제를 보면 급탕 설비 중에서 저장 탱크의 서머스탯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THER, 그죠? THER, MO, STAT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 서머스탯의 이 의미가 이것이 우리가 온도, 그죠? 조절 장치. 그죠? 온도 조절 장치. 이렇게 주어져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서머스탯이라고 하는 것을 한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온도 조절 장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답은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해답은 이렇게 바로 정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제어 기기 설치 시공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실내형 온도 및 습도의 검출부는 실내 온습도 평균치가 검출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일반 사무실 등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1.5m 정도로 한다. 실내형 습도 조절기 및 검출기는 피제어체의 습도가 검출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되 과도한 풍속에 의하여 그 성능의 변화가 없도록 한다. 없도록 보호한다. 이 맞는 말이죠, 그죠? 맞는 말입니다, 그죠? 위에 것도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온도 습도 조절기는 진동 및 물기와 먼지 등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 용어에 대한 천천히 읽어보시게 되면, 그죠? 우리가 옳은 내용인지, 옳지 않는 내용인지,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적인 그와 같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플로우 스위치 같은 경우에, 플로우 스위치, 그죠? 유체가 흐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죠? 유체가 흘러가고 있는지, 정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스위치, 이것을 우리가 플로우 스위치라고 하는 것이죠. 흐름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 배관에 수직으로 설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수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죠? 유체가, 배관이 이렇게, 수평 배관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수평 배관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스위치가 이렇게 달려져 있다 이 말이겠죠. 그죠? 전기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죠?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유체가 흐르게 되면, 그죠? 유체가 흐르게 되면, 이것이 꺾여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꺾여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평 배관에 수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 주어야 우리가 플로우, 그죠? 흐름의 현상을, 그죠? 흐르는 현상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이 수평을 우리가 뭘로 바꿔주셔야 되는가 하면 수직으로 여러분들께서 바꿔주셔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전기 용접기에서 감전, 그죠? 감전을 방지하고 하자 한다. 용접기에는 반드시 전격 방지기를 설치한다. 맞죠? 가능한 계로 전압이 높은 용접기를 사용한다. 계로 전압은, 이거 좀 높으니 잘못된 말이 되겠죠. 그죠? 낮은 용접기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옳은 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문제 4번.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하면 안 되는 작업은 땜 작업을 할 때, 용접 작업을 할 때, 절단 작업, 이땜 작업이나 용접이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스 절단 작업을 할 때, 드릴 작업하는 경우에는 드릴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드릴 심이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스크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맞죠? 드릴 작업을 할 때는, 잘못하다가는 이 날에, 그죠?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게 되면, 장갑이 이렇게 말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손도 같이 말려 들어감으로 해서, 대단히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장갑을 착용해서는 안 되는 작업은 우리가 드릴 작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제어 요소 중에서 입력 변화와 동시에 출력이 시간 지연 없이, 그죠? 목표치에 동시에 변화하면서 영차 요소라고 한다. 그죠? 영차 요소,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영차 요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비례 요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영차 요소 이꼴 우리가 비례 요소다. 그죠? 비례 요소다. 이렇게 이 관계를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팽내서 이염이라고 하면 벨로우스 이염의 형태를 우리가 팽내서 이염이다라고 하듯이 그 다른 용어로 영차 요소라고 하면 비례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치제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추치제어라고 하면 목표값이 변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제어하는 것을 우리가 추치제어다. 그죠? 시간 변화에 따라 임의로 변화가 된다. 추치제어는 비율제어와 프로그램제어로 구분할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두 개 이상의 제어량 값이 일정한 비율 관계로 유지하도록 하는 제어를 우리가 비율제어라고 한다. 보일러와 냉난방기 같은 냉난방 장치의 입력 제어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해답은 4번이 되는데요. 그죠? 이와 같은 보일러의 냉난방 장치에서 입력 제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피드백 제어, 그죠? 피드백 제어를 우리가 사용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방 안의 온도를 일정한 온도로 우리가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비교부, 조절부, 조작부, 그 다음에 검출부, 이와 같은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제어의 형태를 우리가 피드백 제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6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4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7번에 보면 곽가스 배관 시공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배관 등의 접합 부분은 가능한 나사 이염을 할 것. 틀린 것은 중하중에 의해서 생기는 응력에 대한 안정성이 있을 것. 신축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신축 흡수 장치를 설치할 것. 관 이염 방법은 가스의 최고 사용 압력, 관의 재질, 용도 등에 따라서 적합하게 선택할 것. 다 맞는 말인데 1번에 보면 배관 등의 접합 부분에 가능하면 나사 이염을 한다. 이 나사 이염을 하는 경우에 커다란 단점이 뭡니까? 누설될 수가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그죠? 누설하기 쉽다. 한마디로 용접 이염 같은 경우에는 누설될 일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7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1번이 되는 것이다.